그 자리에서 바꾸는 경우도 좀 많고 또 배우들이랑 하면서 또 드라마가 점점 디벨롭되면서 또 이렇게 곡의 방향성이 좀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피드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특히 저에게. 그러다 보니까 곡을 좀 빨리 쓸 수 있는 재능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아 정말 멋진 이런 넘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스토리가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프리다 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드려볼까 하는데 한 문장씩 대답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프리다는 고통과 이별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도 비바람이다 서명처럼 인생을 끝없는 축배이자 기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프리다 세 분이 인생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본인의 인생. 네. 저에게 인생은 그 찰나의 순간 환희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잠깐, 그 잠깐잠깐의 행복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알리 배우님. 네, 전 좀 유연하게 살고 싶은 게 제 모토인데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프리다라는 이름이 그 프리다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게 독일어로 평화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프리다 작품을 하면서 좀 다짐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대사 중에 가사에 있어요. 콜로세프 가사에 그 넉두린 때려쳐 라고 하는 네, 굉장히 고고할 것 같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순간은 그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무리 아파도 너무 우울해도 처지지 않고 굳세게 일어나라 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연출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김희열아 대원님. 저는 수고했어.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찬란하기도 하고 그런 넋두리도 있고 하지만 저도 하루하루를 그냥 후회 없이 오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잘 사는 거 그리고 내일도 또 일어나면 아 오늘 열심히 사는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짓고 싶어요. 좋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을 텐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한번 마이크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선으로 오른쪽 뒤쪽에 네. 네, 전달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김창엽 기자입니다. 세 분 배우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캐릭터가 좀 드문 캐릭터이기도 하고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몇 번이나 계속 겪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인생을 산 그런 캐릭터고 또 그거를 지켜주는 사람도 또 이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이 역할을 표현하는데 좀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마도 제일 오래 그래도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대답을 하자면 저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달린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와 어떤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느끼는 바가 다를 테니까요. 제가 느낀 프리다의 고통은 사실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인생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 그런 것들과 또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 배우들도 평탄한 인생을 사는 배우들도 있겠지만 저희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연기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와 프리다가 맞닿아 있는 어떤 교집합 지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연출님과 그리고 음악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음악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같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동료들의 아픔 그리고 동료들의 눈빛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었고 그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서 무대 위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늘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무대 위에서 똑같은 것들을 매일 반복하는 와중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분의 대답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왼쪽에 두 분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바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 고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질문이 비슷하긴 한데 이제 한 번의 고통을 겪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서는 과정을 이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배우님들께 연출님과 배우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리님께서 아니면은 김유라 배우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다의 작품으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위로를 받긴 했어요. 부러진 척추라는 작품을 보고 굉장히 좀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실상 이거를 배우로서 무대에서 고통을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무너질 때는 너무나 한없이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고통을 잘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좀 지내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연출님과 여기 계시는 배우님들께서 프리다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을 너가 표현해야 되며 그리고 너도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조금 제가 대사할 때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 그 인생의 고통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기억으로 또 연기에 또 흡수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좋은 스태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고통을 프리다의 고통, 제 고통을 이렇게 넣어서 프리다의 고통을 잘 느끼고 승화시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일단은 우리 스태프들, 제작진분들, 연출님들도 많은 우리 함께한 13명의 배우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그런 고통에 더 맞서서 여러분께 좋은 무대를 보이는 것이 제가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마지막까지, 막공까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프리다 내내 프리다에게 예쁜 신발 신겨주고 싶었어요. 하이힐을 신겨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이힐을 신겨주려고 하니까 사실적인 드라마로 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녀 이야기를 녹아내리되 사실적이지 않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다가 왜 우리가 죽기 바로 전에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인생이 쭉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 하나의 쇼처럼 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마치 어떤 토크쇼를 만들듯이 오늘의 게스트로 프리다를 모시고 프리다의 이야기를 듣되 이것이 사실은 사실적인 쇼가 아니듯이 하지만 또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쇼의 형식을 제가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야 예쁜 신발과 예쁜 옷을 입힐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정말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면 정말로 휠체어와 의족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내 예쁜 모습으로 서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다 힘들고 막 아프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 나는 아직도 저도 늙어가고 있지만 전 아직도 젊고 가장 예쁠 때의 나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프리다가 내내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해주고 싶은 뮤지컬이었어요. 선물처럼. 힐을 신겨주고 싶은 뮤지컬.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 약간 라스트 나잇 쇼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뮤지컬을 풀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는 일단 알리가 들어왔고 히어라가 들어왔고 또 우리 스테파니도 들어왔고 또 우리 아름솔 배우, 뭐 박시인 배우 새롭게 들어온 배우님들에게 걸맞는 프리다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어떻게 김희연아 배우님에게 가장 잘 맞는 프리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알리 배우님에게 가장 잘 맞는 프리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다른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연출적인 부분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김수환 배우님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약간 지혜의 주머니 같은 분이시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좀 대충 하려고 하면 언니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고 우리 저번에는 뭐가 좀 모자랐어 이런 얘기를 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양이도 그렇고 소양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허수영 감독님 또 김병지 쌤 네 명이 우리 그때 못한 비스트로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비스트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비스트로 끝까지 가면 우리 어디서 쇼를 세우지? 어떻게 가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못 풀었던 거 좀 더 깊게 가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새로운 뉴 페이스들에게 새로운 프리다를 선물해 드리는 것과 했었던 배우들에게 좀 더 깊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연출했습니다. 네, 완벽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김희연아 배우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아, 네, 뒤쪽에 또 계시는데 김희연아 배우분에게 작품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문화뉴스 정민숙이 전화합니다. 배우 세 분께 같이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소영 배우님 초연 이어서 이번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혹시 무대 서시면서 가장 체감하시기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알리 배우님 2020년 이후에 다시 뮤지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히 이번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네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희연아 배우님도 최근에 이제 드라마 좀 많이 하시다가 또 뮤지컬에서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셨는데 뮤지컬만의 매력 혹은 이 프리다만의 매력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희연아 배우님부터. 네,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저희 2년 넘게 만에 무대에 다시 서는데요.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 또 제가 이 프리다라는 작품을 그 초연을 봤었거든요. 세종에서. 그래서 보면서 나는 내가 저 작품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소양 배우처럼 소양이처럼 저 무대를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다로서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데 또 이런 프리다라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을 맡아서도 좋았고 이 좋은 스태프분들과 떨리고 막 옆에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나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계기를 말씀해 주셔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무대에서의 뮤지컬은 제가 레베카의 댄버스 부인으로 2019년도에 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레베카는 전국 투어는 못했지만 그래도 웹 뮤지컬을 또 뮤지컬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웹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킬러 파티라는 작품이 있어요. 소영 배우님도 같이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 뮤지컬은 거의 근 4년 만에 하는 거라 딕션이라든지 뭐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떨렸고 사실 그리고 제일 제가 와 이거 드디어 뮤지컬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쇼 뮤지컬인 거니까 춤, 연기, 무대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동선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완벽한 예술인 예인이어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이제 뭔가 이제 섭외 연락이 왔다는 얘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소영 배우님 무대를 보고 난 뒤엔 안 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어떻게 해, 이거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제가 도망 다녔어요. 예,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프리다라는 사람에 대한 저도 사랑과 그리고 뮤지컬에 대한 열망. 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 같고 사실 포스터 촬영할 때도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13명의 여인들이 다 같이 이제 영상을 찍는데 워킹만 하는데도 아우라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나나 하나 먹고 그 다음날까지 뭘 못 먹었어요.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밥을 이렇게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이 클수록 그 두려움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놓자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저에게 그 계기가 생긴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소양 배우님도. 저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배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이 프리다를 아마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우로서 약간 제가 연출님의 약간 동생인데도 약간 제가 어미새 같은 마음이 돼서 동생들을 약간 다 데리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진짜 못 잃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또 리더감은 아니어서 제가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아직 인간으로서 배우 인간으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하게 되었고, 이 우리 뮤지컬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 배우들, 동료들과 또 우리 스태프분들께 죄송한 것도 많고 너무 막 느낀 것들이 많은 선배로서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작업들이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모두 완료했는데 다음 질문 혹시 또 있을까요? 아, 네, 여기 왼쪽에 네, 마이크 하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에게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 이하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연아 배우님께서 김소영 배우님 연기를 보고 정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셨다 이러셨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김소영 배우님과 다른 본인만의 프리다를 좀 어떻게 구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더블로리도 화제를 모으셨고 최근에 이제 공연 기간이랑 그 경이로운 소문 방송이 이제 겹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처음 희열아 배우님을 본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송과 다른 프리다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어쨌든 저는 사실 뮤지컬과 연극에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지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체에서 이제 좋은 기회로 그런 더블로리나 경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얼굴을 알렸는데 그게 조금 뭐랄까 악역이 훨씬 더 많았고 비중이 그리고 캐릭터적이다 보니까 프리다를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저분이 뭐 뮤지컬을 좀 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했었나 보다 뭐 이러면서 또 저희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인물이